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식테이너 김수문이에요. 우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사실 이제 3월 24일 새벽 5시 18분 정도예요. 우선 지난밤에 제가 뭐좀 뚜렷하게 공지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휴방을 하게 된 점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휴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휴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방송 컨텐츠를 이제 4년 조금 넘게 진행해서 지금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5년 차가 됐는데 저는 그동안 제 방송에서 사실 이제 제 목소리 뭐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 뭐 아니면 그냥 제가 뭐 좋아서 뭐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뭐 어떤 거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방송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녹화해서 촬영해서 올리는 영상들에 대해서 그거 궁금해서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BJ 분들이나 아나운서 분들이 저한테 제 목소리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분들은 없었어요. 뭐 스피치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게 보셨고,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도 대체로 그렇게 저를 좋게 보셨어요. 근데 이 음악적인 쪽에서 사실 저는 음악적인 쪽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리듬 게임 정도가 있겠죠? 제가 노래방 컨텐츠 이런 것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노랫소리를 제가 들어보기에 딱히 제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안 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뭐 자랑할 건 아니긴 한데 그런데 좀 일부 좀 음악적으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이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자존감이 스크래치가 확 긁혀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밤에 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도저히 제가 정말 좋은 기분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었으면 좀 제가 최대한 좀 말을 좀 줄이고 그냥 채팅으로 방송을 하든지 뭐 그런 진행을 했겠죠. 뭐 사실 이번 주말이 MH 데이 때문에 좀 EPL 경기가 중계가 없어서 사실 제가 뭐 뚜렷하게 뭐 준비한 컨텐츠가 없기도 했어요. 그러면 보통 토크 방송이라고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방송을 휴방을 했어요. 근데 좀 뭐라도 공지라도 남겼겠죠.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유튜브에는 제가 아직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가 없어서 유튜브에는 따로 이제 제가 게시글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직 좀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하여간, 제 그런 기분 상태 때문에 좀 하루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다른 날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다른 날은 그냥 넘겼을 텐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동안 가끔씩 제 방송을 볼때 목소리가 참 X 같다. 이런 시청자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시청자분들은 그냥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 정도가 아니었죠. 저한테 이제 욕을 퍼붓고 그런 채팅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할 때, 특정 테마 이슈가 노출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시청자들이 좀 많이 오는데, 그럴 때, 유독, 그러니까 테마 이슈가 노출이 되면, 평소에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봐주시는 뭐 애청자분들이나 뭐 팬가입한 제 팬분들, 아니면 뭐제 지인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채팅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채팅을 저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좀 심하다 싶은 욕설이 섞인 채팅, 또 저에 대한 인신적인 공격, 그리고 뭐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봤던 시청자들에 대한 그런 인신적인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차없이 강태니 블랙리스트 등록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블랙리스트 좀 풀어달라, 아프리카 TV 쪽지로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체 사면을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프리카 TV에서만 그렇게 차단 처리를,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고 끝났었는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저를 약간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댓글을 달진 않는데, 의도적으로 수십 개의 동영상에 뭐 연속으로 실어를 남긴다든가,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좀 악성 댓글이 달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신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댓글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당 시청자를 아예 차단을 시키거든요. 해당 시청자를 아예 차단시키고, 더 이상 뭐제 동영상을 뭐볼수 없거나 댓글을 달수 없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제그 아프리카 TV의 뭐 애청자 수 증가나 뭐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에 좀 속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요, 제가 보다 좀 깨끗한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더 깨끗한 채널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보다 클린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뭐 제가 뭐좀뭐 폭력적인 컨텐츠나 뭐 성적으로 자극적인 뭐 그런 컨텐츠를 뭐 딱히 하진 않잖아요. 물론 좀그 건전한 건강상식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뭐 제가 뭐 최근에 뭐좀 유명 연예인들이 뭐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일체 없고, 했다간 저도 매장당하니까. 원래 이게 사람이 유명해지기는 힘든데 몰락하기는 쉽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몇몇 보면서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클린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강경한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제 방송이나 제 기획해서 촬영하는 동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제가 좀 비염을 달고 있어서 제 목 상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가급적 좀 그나마 듣기 좋은 목소리가 어느 소리일지를 제가 한번 뭐 이런 톤도 얘기해보고 뭐 저런 톤도 얘기해보고 뭐 제가 여러 톤으로 제가 말하는 걸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이 말하는 발성, 뭐 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건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인정을 할수 없어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4년 이상 한 5년 차 BJ이고, 나름, 뭐, 팬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학고라서 그렇지, 저도 나름 컨텐츠 물량은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 팬분들이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았고, 제 팬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주 보긴 하는데 제 팬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음악적으로 뭐 전문가라고 해서 뭐 음악적인 관점에서 제 목소리를 그런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내고 음악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음악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의 스크래치를 받아서 상처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기분은 완전히 망칠 것 같아서 사실 그냥 방송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새벽 5시가 넘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기분 좀 전환 좀 하겠다고, 뭐 바람 좀 쐬고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막 집에 와서 그냥 좀땀좀 씻고 그러고 정리 좀 하고 앉아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래도 좀뭐 맑고 고운 소리까지는 아니자도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 소리가 될 정도로 제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제가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독자나 뭐 팬이 느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논란을 일으켜서 뭐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제가 잘못을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런 영상 올린다고 해서 쟤를 이런 해명 영상 올린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방송을 며칠 쉬고 뭐 유튜브 업로드를 뭐 며칠 쉬고 제가 뭐 그렇게 뭐 도망갈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해요. 네, 가끔씩 이렇게 목에 지금 뭐가 좀 걸리기는 해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떳떳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도망가지 않고 오늘도 뭐이 영상 업로드하고 제 다른 영상도 계속 업로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 죄송해요. 이거를 진짜 사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토요일 낮에는 제가 토요일 오후에는 제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당을 다니거든요.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제가 주일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오후에는 제가 KBO 리그 중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어제 이제 개막전을 중계를 못한 거죠. 뭐, 올 시즌부터 제가 스포츠 종목별로 뭐, 메이저리그, KBO 리그, 뭐, EPL, 뭐, 종목별로 응원팀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응원팀들의 경기를 위주로 방송을 할 거고, 뭐, 물론, 뭐, 다른 팀들의 방송도 켤 거예요. 뭐, 진짜 그 팀밖에 경기가 없거나, 응? 중계 저작권이 다른 팀 경기밖에 없거나, 뭐, 포스트 시즌이거나, 포스트 시즌은 하루에 한두 경기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뭐, 메이저리그는 그래. 디비전 시리즈 하루에 4경기까지 할수 있어.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뭐, 그 경기 중에서 중계를 하겠지만요.
어쨌든 뭐 제가 방송을 할수 있는 날, 뭐 다른 스케줄 뭐 있고 그러면 저는 뭐 방송을 할수 없는 날도 있죠. 왜냐면 제가 뭐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물론 전업이기는 해요. 전업이기는 하지만 물론 다른 활동도 할수 있어요. 다른 투잡 뭐 쓰리잡 뛸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어디 직장에 소속되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일거리 있으면 다른 일도 할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만 할 수는 없어요. 뭐꼭 그런 날이 아니고서는 제가 최대한 뭐 꾸준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을 생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동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 피드 노출 및 알람 전송을 제가 체크를 해제하고 올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 피드에 제 걸로만 너무 도배되면 또 지겨워서 안 보실까 봐. 그래서 굳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동영상들은 제가 일부러 그런 피드를 해제를 하고 올리니까 그런 점은 나중에 뭐 시간이 남아 도실 때 그럴 때뭐 수동으로 뭐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뭐 다른 동영상 업로드 할때뭐 종료 화면이나 뭐 이제 오른쪽 위에 그 카드로 제가 올려 드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여러분들한테 좀뭐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도 이제 지태TV 유튜브 본 채널하고 풀양성 채널, 풀육상 채널은 사실 그렇게 뚜렷한 컨텐츠가 없는 날 무편집으로 올라가는 동영상들이 비정기적으로 올라가요. 뭐 그런 채널도 뭐 구독해주시고 아프리카TV, 지태TV, BJJ 직테이너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지식테이너 김승훈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지식테이너 김승훈 뭐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뭐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좀 약간 좀 가려져 봤긴 하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이런 쪽은 제가 큰 제한 없이 제가 팔로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방송이 없을 때제 동향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뭐, 평소에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뭐, 꼭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글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따로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딱히 뭐, 그 뚜렷하게 뭐 요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런저런 푸념? 투정? 뭐 이런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제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자요. 아,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새벽 시간대라 네, 잘 잔다고 말씀드릴게요.